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의 드라마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허쉬.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컸던 드라마인데요. 허쉬 1화가 드디어 방영되었습니다. 1화를 본 소감은 한마디로 괜찮은데? 재밌다! 였습니다. 인물들 소개에 집중했던 1화는 대사 속에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특히 좋았는데요. 마치 명언집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. 이용민 PD가 나오자마자 이지수의 아빠구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단 1화 만에 아버지인 게 드러났죠. 이런 스피디한 진행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홈페이지 인물 소개에는 드라마 제목 허쉬 이행시로 재치있게 인물들을 소개해 놓았는데요. 우선 한준혁의 소개입니다. 이지수 역시 마찬가지고 인물 소개 전부 허쉬 이행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. 한준혁은 일해야 할 시간에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허쉬를 보면서 한준혁이 마세이로 당구 때 바닥을 찍는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. 302야 마세이 금지에서 300은 당구 점수 수를 말하는 건데요. 점수 300이면 당구를 꽤 잘 치는 고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고수들만 큐대를 위해서 내리찍는 기술 마세이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. 일본말 같지만 사실 프랑스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 하수들이 마세이를 칠 경우 당구장 주인은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요. 왜냐하면 드라마에서처럼 한준혁이 공이 아닌 바닥을 찍게 되면 당구대 바닥이 찢어지거든요. 당구대 바닥이 찢어지면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하고 찢어진 부분 만 수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. 당구공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면 공이 예상한 각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 302야 마세이 금지는 당구장 주인의 경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준혁은 며칠 뒤 당구장에 다시 와서 수선이 잘 되어 있는 바닥을 보며 어느새 이렇게 됐네 라고 합니다. 공 몇 번 치면 금방 괜찮아진다니까. 우리만 조용하면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라고 했죠. 과거 한준혁은 열정만 있고 실력은 없 던 시절 당구대 바닥을 찍어내려 마세이 같은 행동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. 그는 당시 나성원에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같은 식구를 팔아먹고 라는 원망에 돌아오는 말은 다른 이슈로 몇 번 더 덮이고 좀 지나면 금방 또 잊혀져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. 당구치며 말했던 한준혁의 말과 오버랩되는 대사죠. 이 부분에서 추리를 해보자면 2013년 한준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민에 대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. 식당에서 이용민에게 자신이 부족했다며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이용민은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라고 했습니다. 당구장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세이 자세로 쳤던 것처럼 언론사 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이용민에 대한 기사 이용민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지만 자신의 글과는 반대로 이용민에 대한 가짜뉴스가 한준혁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. 그래서 한준혁은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죠. 한준혁의 옷을 보면 이용민과 밥 먹을 때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즉 이용민과 밥을 먹고 헤어진 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나갔고 그날 이용민이 죽은 거겠죠.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 이지수가 들고 있던 핸드폰에는 무슨 기사인지는 안 나왔지만 사회부 기자 한준혁 기자가 비춰졌죠. 이용민이 죽기 전 핸드폰으로 자신의 기사를 봤는데 그 출처는 백제일보였습니다. 현재 한준혁이 몸담고 있는 매일한국이 아니었죠. 하지만 기사 내용에 매일한국에서 입수한 피해 증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모든 언론이 자신에게 비난의 기사를 쓰고 있고 이용민은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준혁까지 자신에게 가짜 기사를 썼다는 걸 알고 이제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의 선택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한준혁 인물 소개에 나와 있는 그날의 일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. 이지수도 엄마에게 인턴 붙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안 알려줬죠. 딸이 취업한 곳이 자신의 남편이 일했던 곳인 걸 알게 되면서 이지수는 엄마로부터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한준혁은 이지수가 이용민 PD의 딸인 걸 알게 될 것 같은데요. 한때 신념과 정의가 넘쳤던 한준혁은 당시 조직의 이익과 눈앞의 계산이 먼저였던 편집국장 나성원의 한마디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을 묵인했던 것을 시작으로 기자에서 기레기가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. 한준혁에게 이용민 사건은 당구장에서의 기본 룰인 마세이 금지를 깬 것처럼 그의 기자로서의 신념을 허무는 첫 시작이 되었고 현재 한량 기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사건이 이지수를 통해서 다시 진정한 기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룰 것 같은데요.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죠. 허쉬는 쉿 조용히라는 뜻인데 기자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죠. 기자의 본분 진실이
허쉬가 되는 순간 기자의 생명은 잃게 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눈감고 허쉬해야만 밥벌이를 더 잘할 수 있는 기레기의 생태계. 한준혁의 허쉬는 이지수의 만남으로 더 이상 쉬쉬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다시금 드러나게 될 텐데 드라마는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그려낼지 기대가 됩니다. 아 그리고 라떼는 200 이하 마스의 금지였던 것 같은데 기준이 좀 올랐네요. 참고로 저는 당구 점수 물 30입니다. 이상 두 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그럼 안녕!